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잘 분석하고 싶다면, 사주를 잘 풀고 싶다면, 12지지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주 원국에 말오자가 있는 사람 또는 대운에서 오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말오자와 축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귀문관살과 원진살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마로자가 있는 사람, 마로자. 자, 근데 여기서는 저는 뭐냐면 위치에 따라가 다르다는 거죠. 위치에 따라 다르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축과 오는 원진을 이야기해줘. 원진살. 그리고 귀문관살이 작용이 되는데, 귀문관살. 아무 때나 귀문관살이 작용이 되는데, 아니면 오히려 더 반전에 좋은 기운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오자인데, 만약에 얘가 위치를 보자. 위치를 보니까, 만약에 태어난 달에서 예를 들면 말 오자가 있는 경우, 태어난 시에서 말 오자가 있는 경우, 태어난 연도에서 마로자가 있는 경우, 태어난 날짜에서 일주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 화기에 이기 자체가 화의 기 자체가 화기가 다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있다는 거죠. 세냐 안 세냐? 첫 번째 5월에 태어났으면 얘는 5월이면은 1년 중에서 굉장히 더운 양력 6월입니다. 그게 한 여름철이죠. 한 여름철에 오행상 화다는 것은 이 여름철에 5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화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태우거나 살상을 할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잘못하면 태우거나 아픔을 줄수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당한 조후를 맞이했을 때 좋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조후를 맞이하는 것이 또한 좋고. 그 주변에 조후를 해주면 얘가 그래도 자기 역할을 잘하는데 조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조후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화의 기운이 강할 때는 일단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어쨌든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얘는 태어난 시에 있습니다. 태어난 시에 있으면 얘에 비해서 같은 글자지만 화기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오늘 같은 날도 밖에 12시에 나갔을 때 점심시간 날때좀 싸늘했습니다. 싸늘했죠. 이때는 그러니까 옷인데도 이 빛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좀 추웠다. 근데 이 오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자원이었을 경우, 한겨울에 옷이다 하면, 지금 같은 계절 3월달에도 12시 밖에 나가면 좀 춥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눈까지 내렸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자월이면은 얘 화기 자체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오자가 있어도 사주를 분석할 때, 이것만큼은 알자. 아, 얘는 굉장히 강한 화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적당한 조우를 해주는 것이 좋구나. 근데 얘는 강하게 조우를 해주면 얘가 꺼져버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약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얘는 연두에 있는 거, 오와 태어난 일주에 있는 것은 얘들보다 힘이 훨씬 더 약합니다. 얘네들은 살상하고 태우고 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단지 무늬만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 있는 오하고 여기에 연과 일에 있는 기운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에, 태어난 날에서 오를 가지고 있을 때, 얘들 갑오다 했을 때, 갑오일주다 하면은 얘가 여기에 타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얘를 태울 수 있는 기운 자체는 되지는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보라 이렇게 나올 때는 얘가 여기에 타 들어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주변에서 얘를 도와준 조우를 해주지 않으면 얘는 반드시 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얘의 힘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위치에 따라서 화의 기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가 축이라는 글자가 들었는데 축은 귀문관살과 원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럴 때 축이 얘도 축대운에서 얘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보세요. 오라는 글자에 태어난 것이 5월인데 축이 들어오면 귀문관살이 작용이 됩니다. 원진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흉과 길 중에서 흉이냐 길이냐를 놓고 볼 때 이런 때는 축이 들어오면서 얘한테 나쁜 짓을 못합니다. 서로 짝짝꿍 잘하자. 우리 서로 한번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보죠. 화생토 토 토생금까지 나오니까 서로가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조를 원한다는 거죠. 조후. 조를 원해주니까 얘가 습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얘는 얘를 만나서 좋고 얘는 얘를 만나서 좋고 습한 기운을 만나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태로 간다 이걸 이야기죠. 꼭 먹고 알먹고를 간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자가 춥고 냉한 기운에서 얘가 이쪽에서 축이 들어올 때는 어떠냐, 이때는 원진과 귀문관살이 작용되는, 특히 귀문관살이 작용이 된다 어느 자리에서, 자식과 배우자 자리에서, 아니 자식 자리에서, 직장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걸 얘기해 줘.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춥고 냉한데 얘가 다시 들어와서 얘를 전체를 냉하게 만드니 이 그렇지 않은 힘이 약한 아이를,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질 아이를 얘가 들어와서, 축이 들어와서 해주니 이때는 얘가 힘 세력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갑이 있을 때는 뭐냐, 자식에 대한 문제를 갖고 소갈이 가슴앓이를 한다 이게 보겠죠. 여자에게는 자식이겠죠. 남자에게는 장모에 해당이 되겠죠. 육친은 장모고 어쨌든 직장 자리, 사업장 자리, 일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럴 때 얘가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자, 그런데 태어난 날에서 태어날 축이 들어올 때 이런 돌 때 이런 글자는 어떤 상태로 봐주냐, 바로 옆에 글자를 봐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죠. 이 글자들을, 이 글자들에서 일방적으로 수의 기운 자체 금의 기운이 맞으면 이때도 굉장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받게 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의 오라는 글자가 있을 때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힘이 있는 자리냐 힘이 없는 자리냐 그걸 먼저 보시라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축이 아니라 자가 들어도 어떤 상태를 들어와도 얘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냐 이걸 보자는 것이고, 특히 귀문관사는 사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귀문관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이때 들어와서는 귀문관살이 작용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가 막히게 나가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힘들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고, 이런 관계는 주변의 상황을 잘 봐서 이렇게 깨지는 시기냐 이런 시기냐를 좀 참고해서 보면은 아하, 이때는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흉으로 가느냐 길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사주를 풀 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 이렇게 자가 있을 때, 자가 있을 때 겹쳐 있는 경우, 이렇게 보지 않고 만약에 얘들 이렇게 있는 경우, 좌우 상충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얘를 빼고 좌우 상충이 있는 경우는 어떠냐, 다시 한번 이것은 초급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급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자가 워낙 왕성하니까 얘가 깨진다는 걸 이야기죠. 좌우 상충에서 얘가 깨지는 글자다. 왜? 막간 수니까 얘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얘가 없고 이 태어난 일주에서 오가 있을 때 좌우상충할 때
그러면 얘가 깨지냐, 얘가 깨지냐, 얘가 깨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얘가 얘를 깰 때 얘를 깨는 글자가 들어올 때는 사주에서 운의 흐름은 좋은 작용을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왜 얘가 일방적으로 얘가 이기냐, 얘가 워낙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되면 자라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수극화, 물이 불을 끄는 작용을 하죠. 수극화, 이게 이치지요. 근데 이때는 화에 의해서 수가 증발된다 이걸 얘기죠. 강한 화에 의해서 수가 증발되기 때문에 얘가 좌우상충, 얘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막강한 그 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말 오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축이란 글자가 돌 때 귀문관살의 작용이 되는가,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운과 대운에서 자가, 아니 오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냐? 대운에서 오가 들어올 때 하고 세운에서 오가 들어올 때 하고 차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대운에서 오가 들어오는 것은 계절, 태어난 달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대운이 태어난 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막강한 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문 짧게 막강한 화입니다. 대운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운에서 오가들 때는 막강하다. 그러나 세운에서 오가 들어온 것은 별 볼 일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화가 들어와도 강렬한 힘이 아니다. 이것만큼은 알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 오자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